출판사와 함께하는 아침 공감입니다. 충남 마곡사 근처로 귀농한 선배가 이건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복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날은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웠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 등지에서도 연일 이상 기후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졌다. 여름은 혹독했다. 하지만 곧 잊혀질 것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 이번 여름 우리는 미세먼지 봄날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봄날에 그 이전 겨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는 뒤보다 앞을 선호한다.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우선한다. 역사와 문명은 전방을 향해 직진한다고. 진화는 언제나 상승곡선을 그린다고 믿으려 한다. 피터 와담스라는 해양 물리학자가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스콧 극지 연구소 소속으로 1970년부터 북극을 연구해왔다. 북극해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처음 확인한 세계적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 와담스 교수는 매년 북극을 찾아 해빙의 변화를 이의주시했다.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이래 북극 얼음은 두께가 40% 이상 얇아졌다. 북극해를 뒤덮고 있던 해빙의 면적도 크게 줄었다. 2012년에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릴케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자신의 시를 다시 썼을 것이다. 여름은 가혹했습니다. 주여, 진정 때가 온 것입니까? 릴케가 21세기 언어로 되묻는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는 그 순간인가? 아직 시간은 있다.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이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난제는 지역과 단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명을 넘어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다. 릴케의 시처럼 불안스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소유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캐물어야 할 때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